안녕하세요, 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딱 보셔도 구축 건물이죠. 네, 구축 건물 맞습니다. 아직 오늘 이 건물 구축이지만 그래도 주변 환경이 워낙 괜찮아서 임대업 하실 분, 세 받으실 분들에게 괜찮은 매물이 될 것 같아서 영상 촬영에 한번 나왔어요. 사실 건물은 크게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이 건물 주인분이 건물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3룸 한 가구는 전체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세입자 방 전체는 아니지만 욕실 수리 그리고 옥상 방수 등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부 다 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방은 없고요. 일단은 위에 옥상 방수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옥상 가서 주변 한번 둘러보고, 여기가 교대역이랑 상당히 가까워요. 교대역까지 나가서 주변 환경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본 건물은 이렇게 1층부터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원룸으로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조를 하고 있고요. 2층은 뭐 1층하고 동일하게 원룸으로 세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계단실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청소, 쓰레기 등등 없는 걸 보니까 전문 관리인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2층 이렇게 올라왔고요. 1층과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원룸 4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은 1층, 2층만 해도 총 8가구 들어가 있고요. 3층은 뭐 식구수가 좀 적으신 분들에게는 직접 거주요건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3룸이 한 가구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올 리모델링도 되어 있는 3룸입니다. 이렇게 3층에는 원룸 하나와 미니 2룸 그리고 3룸 하나로 총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뭐 복도라든지 뭐 건축물이라든지 크게 보여드릴 거는 없는데 왜 올라왔냐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우선 이거 건물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 또한 매매가가 5억대입니다. 5억대. 5억대의 인수가격은 1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인수가 가능한 건물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자, 이렇게 건물 옥상에 올라왔고요. 보시면 바로 앞에 높은 건물이 남대구 우체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은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교대역 지하철 1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입지라서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바로 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대구 교대가 있기 때문에 교대 학생들 수요도 있는 곳입니다. 이제 주변 입지는 이렇고요. 그리고 주인분 건물을 인수를 하셔가지고 옥상 바닥은 이렇게 방수를 한번 하셨다고 하네요. 일단 내려가서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역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9가구와 미니 2룸 1가구 그리고 3룸 1가구요. 총 11가구 들어가 있고요. 대지는 177제곱미터, 건물은 402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53.5평입니다. 건물 평수는 122평이고요. 2002년 1월 16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은 5억 4천, 그리고 대출은 현재 주인분께서 9,300만원 쓰고 계시고요. 임대보증금 현재는 만실입니다. 임대보증금 3억 5,200만원, 현재 인수가격 9,5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02만원, 9,300만원에 대한 은행 이자 47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월 순수익은 156만원, 수익률 19.6%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내용 설명드리면서 걸어오니까 벌써 역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 옥상에서 보여드렸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입니다. 저기가 약 975세대, 아주 세대수도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바로 나가면 남대구 우체국 그리고 대구 교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분들 모두 주변 생활 여건, 학교 다니는 거리 등등 아주 편안한 입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변에 물론 상업시설도 잘 되어 있지만
대구 중심 동성로가 또 굉장히 인접해 있는 동네입니다. 교대역, 그 다음에 명덕, 그 다음에 바로 방울당역이기 때문에 동성로 수요까지도 이제 이쪽 동네 찾으시는 분들 있는 위치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